저게 저 전차죠. 그 당시에 네. 사라져가는 전차 특집 중에서 이렇게. 저게 참 아직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 전차 이제 운전수가 네. 여기는 황금정 1가, 황금정 2가, 황금정 3가 하는데 김씨라는 분이 김가는 어서 내려요.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네, 네. 그리워요. 저거 보니까 땡땡땡땡 하고 소리가 납니다. 네, 60년대 참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었고. 네. 그리고 저 번개불 같이 네. 스위치 들 때마다 그 번개불이 그렇죠. 나고 그랬어요. 그리고 청소하시는 저 모습 한번 좀 보세요. 매일 청소. 참, 그리고 여기는 또 이게 이제 판자촌이죠. 네. 판자집 인생 중에서 그때 다 방영이 됐던 프로그램들인데 네. 저렇게 위험하게 그 전찻길에서 노는군요. 아이고. 전찻길에 다니는 옆에다가 판자집을 지은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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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참 어려운 살림을 한 사람들이 저 옆에 살고 아이들이 정말 위험했어요. 전차가 와도 겁도 안 내고 뛰어다니고. 아이고. 저 좋아라고 오지 않습니까? 전차 가는데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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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느 정도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다 흘리고 달라졌겠죠. 일본만 섞어서 학고방 그랬어요. 네, 동대문 저 동대문으로 가는 전찻길 옆. 저 봐요, 도망가지 않잖아요. 이제 판자촌. 겨우 갑니다. 아... 참 저 시절에 있었어요.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아이고 한남동 나루프네요. 네, 여기서 저 한남동을 보면서 참 바라보면서 저기 한번 갔다 오려면은. 어떻게 가나. 근데 지금은 대단하지 않습니까? 강남이죠. 아, 저기 금사라기 땅이죠. 네. 네. 저 꿀꿀이족이 있습니다. 특집 열두냥 인생 중에서 방영이 됐었는데. 저 꿀꿀이족을 먹어본 사람이나 알지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네. 그리고 하루 품팔이. 저 양말도 다 구멍이 났고. 네. 지게꾼도 하루 품팔이. 네. 저 사람들은 하루 일이 없으면은 그날 굶어요. 아유. 서울역 앞에 가면 네. 지방에서 올라오는 기차 손님들이 보따리 가져오면 저 사람들이 와 뛰어갑니다. 네. 뛰어가서 그 짐을 빼서요. 일당을 벌기 위해서. 그리고 지금 저 아주머니께서 쌀을 그렇죠? 까불죠. 저기서 네. 쌀을 저 모래하고 쌀하고 이거 골라내는 거예요. 돌하고 네, 네. 공판장 같은 데서 이제 그 흘린 쌀 그때 참 어려울 때니까 네. 쌀을 옮길 때 그 떨어진 거 그 주워다가 저렇게 돌과 그 저 구별해서 이제 밥을 지어 먹죠. 네, 참 그리고 저 신발을 가지고 왔는데 뭐 물건을 또 저렇게 바꾸네요. 네, 빈병 그때 이런 저 장사 있어서 숟갈 좀 분들어진 거 냄비 떨어진 거 싸게 붙여요. 그리고 저걸 가지고 댕기고 있습니다. 네, 네. 네. 아이고. 야. 이게 누군지 지금 아마 보면 자기인 줄 알까 모르겠네. 껌을 씹어가면서. 아, 저거 폼도 좋으네요. 여유 만만한 얼굴입니다. 이제 오늘의 도시인 중에서 물난리가 네. 많죠. 그때 전 도시에 그 물 때문에 물 사정이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받으러 다니는 게 하루에 일과였었어요. 네. 온 식구가 깡통 하나 들고 물 받으러 가는 겁니다. 수도 사정이 아주 나빴죠. 그렇죠. 그냥 물통에다가 이렇게 네. 얼른 내 순서가 오면 근데 가족들이 전부 나와서 자리들도 맡아놓고 네. 이 높은 집에 사는 사람은 산 몇 번지 사는 분들은 고생 많이 했어요. 물기로 네. 올려놓으라고 저 바지 뒤에다 이렇게 기워서 입고 자 이건 또 바로 수차인데 한강에서 물을 대던 또 수차 그렇죠. 농사꾼들이 이제 물을 대는 거고 이게 어딥니까? 서울역 아 서울역 앞 네. 저 간판 보세요. 근데 전부 한글 아닙니까? 우리말을 하고 네. 아니면 한자 네 뭐 지금같이 뭐 이상한 저 한국말이 아니라 네. 네, 아주 순수한 한국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밤에도 저렇게 또 휘황찬란했어요. 네, 색은 원색이에요, 그때. 네. 네. 뭐 빨갛고 파랗고 강한 원색으로 된 네온 사인이죠. 저때 저런 상품이 많이 아마 팔리고 있었을 거예요, 그때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울의 이모저모 중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뭐 크락션 사용 금지라고 그러고 저때 참 서시오 가시오 그랬죠. 네, 서시오 가시오. 네, 그렇게 돼 있죠. 자, 버스 보세요. 저 버스 보시면 아마 생각나는 게 많을 겁니다. 아... 가장 고생하는 것이 여차장들. 네. 어린 소녀들이 그 많은 손님을 그냥 이 버스 제조회사입니다. 네, 드라마 통으로 갑자기 펴가지고 네. 버스 만드는데 세계에서 아마 저렇게 버스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도 잘 달렸잖아요. 아, 그 무거운 탱크 같은 게 달리는데 대단한 실력이죠. 모양 좀 보세요. 네, 버스 모양이 없지만 튼튼한 차입니다. 이게 이제 한강 미치겠죠. 네, 네. 도떼기 시장인가? 아 무슨 저 저기서 뭐 하는 네, 거예요? 네, 이게 뭐 저 사행심을 길러가지고 뭔가
뭔가 얻어보려고 일확천금하려고 아, 총 쏴서 못 떨어뜨리면 그 물건 가져가 그러는 네, 맞습니다. 담배도 넣고 뺑뺑이 돌려가면서 찍어서 담배, 캐러멜, 껌 이런 걸 다 가지고 가는 거죠. 네, 아이들이 네. 저 돈 많이 써요. 네. 저 골목길마다 저렇게 저렇게 이제 저 주인 양반 좀 머리 가리는 얼굴 가리는 거 봐. 부끄러운 모네 있죠. 지금 꼬안쩍 못쩍 이제 저, 이거 뭐 네, 사탕을 네. 갖다가 철판에 구워서 애들이 올 때마다 사 먹어요. 네, 저거 잘해서 갖다 주면 또 하나 얻거든요. 생각나시는구만. 네. 장경원, 네 구경도 벚꽃놀이 갈 때 넥타이 다 하고 가죠. 정장하고 넥타이 다 하고 놀러 가는 겁니다. 공개 방송 그때 여기서 많이 하시죠? 많이 했습니다. 공개 방송 이게 차잡이입니다. 빈차 잡이 잡아주는 저 어린이가 네. 잡아주고 이제 돈을 받죠. 네. 그때 차 잡기가 참 힘들었을 때예요. 네. 택시 잡기가 네네. 아. 그러니까 막 저렇게 택시만 오면 어린아이가 쫓아가서 그렇죠. 잡아주고 지금 타는 손님한테 돈을 좀 네. 열심히 뛰는 아이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. 야, 참 그게 서로 내가 잡았다 네가 잡았다 싸움들 많이 하죠. 네네. 저 보세요. 저 사람이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. 저 차 잡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차를 남겨주는 거죠. 네. 아유, 택시잡이 모습을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. 근데 60년대 그 풍물을 잠깐 봤는데 이거 생각나세요? 아, 검은고무신. 검정고무신. 예, 이거 엿하고도 막 바꾸고 그랬어요. 그리고 좀 질겼어요, 그때. 아, 지금도 맞으니까 질긴 거예요. 이제 새 거 좀 신고 싶으려고 네. 좀 떨어지면 이걸 좀 어떻게 좀 세멘트 같은 막 긁어가지고 흔 거 만들어서 좀 바꿔서 좀 저 어른한테 네. 어르신한테 좀 새 거 사달라고 그러려는데 안 돼요. 어떻게 질긴지. 네, 그리고요. 네. 이거 혹시 아세요? 아, 이거 편대. 달동네 만화. 이거 잘 모르시죠? 이거 저 조그맣게 이거 보세요. 이 표가요, 관 선생님 이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요건 다음 세대인가 보다 그러면요. 왜냐하면요, 이 만화 가게에 가서 만화를 몇 권 이상 보면 이 표를 하나씩 받았어요. 그러면 이 표를 모았다가 무슨 텔레비전에서 경기 하면은 그거 레슬링 보려면 중계. 레슬링 응. 그러면은 만화 가게 가서 이 표를 갖다가 딱 줘야 텔레비전을 보게 해줬단 말이에요.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. 네, 이게 그래서 만화표입니다. 만화표. 아, 텔레비전 시청표. 세상에 참. 수상기가 많지 않을 때죠. 네. 그러니까 그렇죠. 텔레비 중계 같은 데 보면 뭐 그 있는 집에 만화 가게 몰려가고. 네. 그래요. 많이 가셨구만. 많이 갔죠. 네. 불행아이가 많이 가네. 조금 전에 그 보셨던 풍물 가운데 혹시 인상적인 거 하나 있어요? 아까 보는 가운데 네. 그 껌을 씹어가면서 그 앞에 전대에다 뭐 돈 좀 많이 보내야지 네. 그 모습이 좀 얼굴 인상이 남네요. 그러실 줄 알고 네. 제가 그 장면을 다시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테이블 갖다가 리와인드 시켜서 그 장면을 그러면 찾아드리겠습니다. 다시 돌려본다.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? 자, 한번 화면 보시죠. 한참 돌아가는데 거꾸로 보더라도 역시 그때 그 참 풍물이 재밌죠. 다시 지금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아까 그러니까 그 소년 얘기하시는 거죠? 네, 소년. 소년을 찾아야죠. 네, 자 한참 보고 있습니다. 참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보면 이거 즐거워합니다. 거꾸로 빨리 돌아가는 거 보면. 그렇죠. 네,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그 소년이 상당히 저도 인상에 좀 남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표정도 그렇고 아마 지금쯤은. 어른이 돼도 한참 어른이 됐겠죠. 지금 어른 됐죠. 그러면요. 네. 여 네. 나왔다. 자, 아이고 여기다. 나왔다. 네. 자 바로 네, 보세요. 껌을 씹어가면서 이 소년입니다. 네. 표정 보세요. 고물 돈 집어넣죠. 여유가 있잖아요. 벌써. 네. 벌써 돈. 저때부터 장사를 잘했으니 지금 아마 재벌이 됐을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저 어린아이가 지금. 네. 네. 이렇게 TV 60년대 그 풍물 갖다가 거꾸로 돌려서 한번 또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.